안녕하세요. 젠지 롤 e스포츠 팀의 정글러 피넛 한왕호입니다. 이번에 벌써 롤챔스 시작이 개막하기 전까지 일주일? 거의 약간 일주일 남았는데, 또 벌써 대회라는 게 약간, 오히려 약간, 얼마, 쉬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. 캐스파컵이랑. 그래서 오히려 뭔가 좀더 엄청 와닿지는 않은데, 그래도 처음 이제 LCK, 롤파크에서 하는 거라서 좀 기대 중이긴 해요. 네, 충분히 아쉬웠는데, 그래도 저희가 아직 맞춘 지가 얼마 안 됐고, 그렇다 보니까, 일단 저희는 결승 간 것만으로도, 저희는 큰 수확을 얻었다 생각해서, 뭐, 당연히 아쉬운 건 있지만, 그래도 얻는 게더 많았다고 생각해요. 1세트가, 저희가 이제 1세트를 좀만 더 잘했으면 이겼을 수 있었는데, 저희 전체적으로 다섯 명다 실수를 해서, 그 점이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. 경기력과 별개로. 아니요,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거의 촬영 때문에 스크림은 거의 하지 못했고요. 이제 오늘 이 인터뷰 끝나고부터 슬슬 이제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게 될것 같아요. 좀 불안하지 않아? 뭐 선수마다 뭐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뭐 어차피 항상 해오던 거라서 대회는 뭐 딱히 불안한 점은 없습니다. 너무 요즘 멤버들이나 뭐 코치진 뭐 사무분들 다 엄청 이 힘을 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들 잘할 거라 예상돼서 막 어떤 팀이 더 세다라기보다는 다 너무 경계 대상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핀이랑 SKT 네. 처음이랑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. 처음이랑 다른 거라 처음이랑 다른 거는 이제 제 자신이 뭔가 좀 달라졌다기보다는 제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처음이랑. 왜냐면 제가 처음 할 때는 저를 뭐 알아봐 주신 분들도 별로 없으셨고, 뭐 팬분들도 당연히 별로 없었고, 경기를 안 뛰다 보니까.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, 저를 알아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달라진 점이라 생각해요. 저는 한 10점 만점이요? 몇점 줘야 될까요? 뭐, 저는 그냥 몇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합 맞추는 대회였다 생각해서 그냥 합 맞추는 데 집중했으니까 합을 어느 정도 맞췄냐면 한 7점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항상 단기적인 목표랑 장기적인 목표 두 개를 말하는데요. 단기적인 목표는 당연히 앞에 다가올, 스프링 시즌 우승이 목표고, 두 번째로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롤드컵을 가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이제 개막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.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개막전이잖아요. 저희 뒷경기긴 하지만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이제 새해인데 앞으로 이제 이번 연도 2019년도 하시는 일들 모두 진짜 좀잘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날씨 추우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 몸 건강. 제 건강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하시는 일 진짜 다 열심히 하셔서, 열심히 해야 잘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워낙 담원 게이밍이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혹시 부담되긴 하는데, 저희도 뭐, 솔직히 요즘 팀들이 너무 다 잘해서 하나하나가 부담일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. 그냥 오히려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뭐,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경기에 임해야 될것 같아요.